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연금개혁에 합의 처리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인터뷰. 오늘은 금융 전문가이자 대변인으로 리턴 매치에 성공해 국회 입성한 경기 평택병 김현정 당선인을 초대해 의정개혁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마지막 의사일정이 될 내일 본회의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마주했는데요. 결국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절정에 달하면서 이탈표 수싸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여전히 대립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에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를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탈표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에 이어 최재형, 김근태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을 시사한 상황. 법안 재의결은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특검법 저지는 불가능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거라며 부결표를 독려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애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내부 단속에 들어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양심의 문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7월이면 사건 관련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지나는 만큼 핵심 증거인 통신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결과와 이탈표의 규모가 여권의 리더십과 전국 주도권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 내일 본회의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외에도 다수의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담겼습니다. 임차보증금 구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내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저희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이 피해자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좀 들어서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는 다르게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는 내용의 핵심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를 상대로 한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은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 가맹사업법은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쟁점입니다. 여기에 쟁점 법안에 밀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 이에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과 모성보호3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16,000여 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가 연금 개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전반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 개혁만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연금개혁안의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수치를 조정한 모수개혁에는 근접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등 구조개혁에는 이견을 보이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 30년 지속되는 개혁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은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번에 모두 만족시키긴 불가능하다며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통 크게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정부인 만큼 단독 처리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재원 개원 기자와 함께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재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연금 개혁을 두고 좀처럼 이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그 쟁점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은퇴 후 소득 보장, 평범한 노동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네. 국민 연금에 내는 돈을 보험료율, 받는 돈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네. 현행 체제론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았습니다. 나중에 얼마를 받든 일단 지금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 국민 거부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여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확대하는 어려운 합의는 이뤄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 여기서 입장이 갈렸습니다.
당초 여당은 현행 40%에서 4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45%를 고집했죠. 여당의 중재안이 44%였고 이를 거부하던 야당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당이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44%는 의미가 없다며 더 논의해야 한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야당은 모수개혁, 즉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먼저 조정하고 구조개혁을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22대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 발언도 들어보시죠. 모수개혁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전제로 조속히 22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서 국민의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네, 주말 사이 김진표 의장도 여야의 21대 국회 내 모수개혁부터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호소했는데요. 네. 오늘 김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이 내는 돈이 보험료율이고 또 국민이 받는 돈이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이제 좀 적으면 좋은 것이고 또 이제 소득대체율이 이제 높으면 국민 입장에서 이제 좋은 건데 모수 개혁이 이제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구조 개혁은 그러한 이제 소득 보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하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쉽사리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이제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연금 개혁안 통과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내일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후 자주 만나댔다고 재차 밝히긴 했는데요. 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연금개혁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내일 모든 절차를 완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21대 국회가 사실상 이틀 남은 상황에서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는 적은 분위기입니다.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살펴보면요. 소득대체율 1에서 2% 차이만 있는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체제에서 8에서 9년 미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에서 2% 차이에 2093년 기준 누적 재정수지 적자가 800조 원에서 1500조 원가량 차이가 난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1에서 2% 숫자에 담긴 재정의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기금 고갈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닌 시점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 개혁, 처리 시점보단 내용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21대 국회가 이제 모레 끝나게 되고 내일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이제 본 회의인데 쟁점 법안들이 참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민주당 이제 계획대로라면 내일 본 회의에서 이제 그 결과 이제 표결이 이제 나올 텐데 국민의힘이 연일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건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해병대원 특검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5명, 안철수, 유희동, 김웅, 최재형 의원에 이어 잠시 전 김근태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현직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의원들의 개인 입장을 확인하고 본회의 참석과 부결표 행사를 독려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없었다며 추가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어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연락 중이고 6명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죠. 이 중 절반은 찬성표를 던지는데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했던 이상민 의원, 민주당의 특검법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 의원의 전화가 왔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괘씸해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결 당론 추진을 반대했던 조혜진 의원도 독소 조항은 빼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10명 안팎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부결 당론이 정해졌지만 비공개 투표인 만큼 개별 의원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표단속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대한 많은 의원이 참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게 특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이탈표를 설득하고 지금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데요. 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고 개별 의원 스킨십을 강화해 가결표를 호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이탈표가 아닌 정의표, 양심투표, 소신투표를 해주길 바란다는 여론전을 전개할 거라며 가결표 모으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의 표단속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우 부적절한 수사방해이자 표를 틀어막는 이른바 표틀막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당내에선 부결이 되더라도 10명 이상 이탈표가 나온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더 강한 어조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강조했는데요.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길 조언한다면서 만약 반대표를 행사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고 경고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본회의 특검의 가결 부결과 상관없이 21대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고 당대표 선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서 의원은 의정활동뿐 아니라 부산시장을 역임하는 등 경험이 많다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동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치기 위해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며 서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며 굴종적 자세를 취한 게 아니냐며 강제동원 피해자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전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의 경영권과 기술력을 일본에 빼앗길 상황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을 편들었다며 굴종 외교로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선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특검을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도 서관이 21대 후반기 국회의회 외교 성과를 기록한 대한민국 의회 외교 기록집을 발간하고 증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의회 외교를 주제로 최초의 국회 기록정보 자료집으로 김진표 의장이 재임 기간 중 추진한 방문 초청 외교와 국제회의 등 주요 외교 활동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의회 외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국회 도서관이 앞으로도 의회 외교 자료 등 국회의 중요 정보 자산을 폭넓게 수집, 분석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명당은 어디입니다. 이사철을 맞은 국회 22대 의원실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국회 의원실은 전망이 좋고 출입이 수월한 곳일수록 선호도가 높습니다. 의원회관은 1989년 준공된 옛 의원회관과 2012년에 증축된 제2의원회관이 이어져 있습니다. 의원들의 사무실은 3층부터 10층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원회관의 로열층이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7층과 8층인데요. 본청 앞 잔디광장이 보일 뿐 아니라 한강이 내려다보인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선호하는 층입니다. 22대 국회에선 중진 의원들이 많이 배정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면 6층은 초선 의원들이 다수 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선 의원 가운데 당내 거물급으로 분류되는 의원일수록 좋은 의원실을 받기도 합니다. 추미애 당선자와 나경원 당선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로열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706호와 707호는 엘리베이터 앞에 위치해서 이른바 L세권이란 별명도 붙었습니다. 당권 주자로 떠오른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옆방을 쓰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로열층에 자리 잡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배정받았던 818호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9층과 10층도 고층인 만큼 선호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10층은 다른 층에 비해서 동선이 복잡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문자 수가 적어서 조용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망과 관계없이 상징성이 커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방도 있는데요. 바로 광복절을 뜻하는 815호엔 백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 당선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떠올리게 하는 615호엔 21대 김웅걸 의원에 이어서 22대에선 박지원 당선인이 입주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518호는 정진욱 당선인이, 4.19 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419호는 문대림 당선인이 각각 쓰게 됐습니다.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6층은 친박계 집결지로도 통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였을 당시 사용했던 620호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영하 당선인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한편 조국 혁신당은 4층과 5층에 포진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401호를 사용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530호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 배정을 받으면 4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의원 사무실 때문에 개인적인 기호나 방 번호의 상징성, 전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자신만의 명당을 신중하게 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철을 맞이한 국회가 21대 국회와는 헤어짐과 아쉬움의 안녕을, 22대 국회와는 반가움과 환영의 안녕을 건네길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숨은 이탈표를 잡아랍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에선 여당이 이탈표를 독려하면서 전방이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표틀막입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반대표를 던지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완성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막바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상황인데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그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장님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최상병 특검법 장애 집회를 대규모로 벌인 데 이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검을 강행하려는 근본 이유가 탄핵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결되면 구속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총 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범야권 의원 180명이 전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고민 중인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아직 재의결 요건인 17표에 미치지 못하지만 단일 대우가 깨진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겠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는 없을 거라면서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누가 단식하라고 하자고 젊은 날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가 말해. 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제는 그 당선인으로 네. 저희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성함만으로는 여성으로 좀 헷갈리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현정 당선인 방송에서 많이 좀 익숙해 있는 그런 이제 익숙합니다. 분이십니다. 네. 이번에 그 22대 총선 리턴 매치의 그 승부였죠. 네, 21대 그렇죠. 이제 총선에서 평택 그 당시에는 을 이번에는 예. 이제 병에 예. 출마를 하셨고 당시 이제 1.56% 차이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출신 유의동 의원에게 석패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평택 병에서 유의동 의원과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네. 이번에는 이제 서륙을 하셨는데요. 4년 동안 그동안 이제 뭐 방송도 활동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대변인 활동도 하시고 네.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총선에 임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들을 해 오셨는지 대변인으로 아무래도 방송에 좀 친숙해진 게 유권자들한테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변인하고 이제 당대표 언론 특보하면서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당심하고 민심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식도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네. 또 덩달아서 인지도도 많이 이제 올라갈 수 있어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건 맞죠. 네. 그렇지만 제가 당선된 거는 그 방송만 가지고는 안 됐을 거고 가장 큰 요인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 제가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네. 21대 낙선한 이후에
그 골목 당사라든지 찾아가는 민생 소통 간담회라든지 또는 우분투 봉사단 등을 만들어 가지고 평택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준비해 왔고요. 또 당에서도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 가지고 비상대책위원 뭐 대변인, 네. 공관위원 특히나 이제 한 100여 명에 달하는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제가 회장을 2년 6개월 동안 했거든요. 아,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역량들을 좀 축적할 수 있었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또 우리 경기도지사 선거, 평택시장 선거 등에서 제가 상황실장 또는 부실장, 상임선대위원장 등을 맡아가지고 저도 제 총선 경험도 있지만 그 간접적인 큰 선거들을 많이 이제 제가 그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치러본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누적이 돼서 이번 네. 총선 승리의 결과로 기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아까 앞선 소개 영상에서도 네. 잠깐 나오던데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는 그 금융노조위원장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분투 재단을 만들었는데 우분투가 정말 멋진 말이더라고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근데 이게 좀 처음에 화제가 됐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에 몇 년 전에 그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연설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당선인께서 먼저 하셨던 그렇죠. 네, 네. 그때 당시에 참 많이 알려졌었던 네. 계기가 됐던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우분투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또 강조를 했던 그런 말입니다. 우분투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정치에서 실현하고 싶은 가치도 과연 이 우분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치를 왜 하냐고 질문을 받으면 네. 저는 서슴없이 우분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분투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우분투가 이제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이에요. 그래서 상생 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21대 선거 때 저희 그 선거 슬로건이기도 했어요. 네.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건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산별노조 금융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간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과 양극화에 있다라고 제가 진단을 하고 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 제가 우분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했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당에서 이제 영입 제안을 받고 제가 21대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입당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네. 사회연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이런 사회연대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고 네. 이제 제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네. 22대 때 제가 이제 그런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활동들을 주도하는 또 의원으로서 지금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국회 등록 연구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한 게 상생 연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예. 앞으로 우리 당선인을 통해서 우분투 정신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분투라는 말이 사실은 제가 처음 원조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그게 저희가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저희 이제 그 노조가 산별노조가 주체가 돼서 기금 80억을 모아가지고 노사가 같이 우분투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분투의 그런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도 맥이 좀 닿아 있었고 또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뭐 기업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정부라든지 한 주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사 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노조 산별노조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도한 거에 대해서 높이 이제 평가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무분투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낙연 우리 그 당시 당대표께서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걸 언급하면서 네. 무분투가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제는 꽤 유명해졌는데 예. 원조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넬슨 그 만델라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예.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그 아프리카 코사족이시잖아요. 두 가지의 그 슬로건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네.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게 그거랑 우분투 두 가지가 넬슨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이죠. 네. 뭐 이게 정치 현장을 저희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당신이 없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식의 뭐 싸움을 이제 많이 그 정쟁이 많이 네.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우분투
네, 우분투. 네. 우분투 정신이 우리 그 당선인께서 얼마나 잘 살려 나가시는지 저희가 또 그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당선인 이력 중에 눈에 띄는 게 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 직인데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에 또 많은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좀 인연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홍범도 장군 하면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이잖아요. 청산리 전투뿐만 아니라 봉오동 전투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흔쾌하게 제가 이제 이사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지금 그 계셨거든요. 네. 그것을 국내로 그 봉환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문재인 정부랑 계속 그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3년 전인 저 21년 8월 15일 날 네. 드디어 78년 만에 국내로 이제 유해를 봉환했죠. 근데 그때 대단히 그 감격적이었고 네. 예, 보람을 느꼈던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안에 이제 홍범도 장군 예, 흉상을 철거해야 된다. 뭐 이제 그 네. 논란이 장면이 네. 한창 이제 뜨거웠었는데 결국에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 최근 육군 사관의 이제 소관으로 해야 할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이전하려면 차라리 뭐 폭파해라. 뭐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제 갈등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이전 논쟁을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의 그 발언도 대단히 무책임해요. 사실은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때문이잖아요. 그 당시 뭐라 그러셨냐면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철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때부터 뭐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다 나서서 흉상 철거와 관련된 일들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국민적인 비판이 되게 거세지고 또 이번 총선에서 그거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육사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이죠. 정부가 나서서 다시 그 철거 계획을 완전히 백지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조치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당 내에서 지난 대선 때 종합상황실 부실장을 시작으로 당 대변인과 또 당 대표 언론특보를 지내면서 또 대표적인 또 친명계로 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재명 대표 연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연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좀 하셔야 될 거고 또 당원들의 뜻이 더해져야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당대표를 하게 되면 많은 리스크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런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이번 총선 민의가 그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좀 심판하고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주도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이고 범야권 전체를 합치면 192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뭘까 통하라는 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선의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또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당대표가 연임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김대중 총재께서 연임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시대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당연시 여기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열리게 되나요? 전당대회가? 그렇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대표 후보군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이재명 대표님조차도 지금 본인에 대한 뜻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이제 국회가 이제 그 막을 열면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민주당 당원 2만 명 탈당 신청 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당원권 강화를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원도 이제 두 배로 늘리고 당원권도 두 배로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도 이제 밝혔는데, 근데 민주당이 이제 총선에서 이제 방금 요 압승 말씀도 하셨는데 압승의 요인은 중도층의 표심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 당원을 따르고 그 뜻대로 간다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중도 표심은 또 이탈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실 중도층에는 사실 정확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스윙 보터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스윙 보터의 특징은 그 특정한 이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인의 그 생각과 일치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스윙부터인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그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가 너무 효능감이 없다. 국회가 그 윤석열 검찰의 그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든지 또는 개혁 입법이라든지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 그 여야 합의라는 그런 그 원칙적인 얘기 속에서 그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이루어진 네. 거고 중도층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역사의 주체들을 보면 처음에는 민중에서 시작했다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시민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 중심의 당원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원이 5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제 당비를 낸 그 당원들만 해도 250만이 지금 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우리 당 정당에 가입을 해서 그 정당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라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숫자도 뭐 수백만에 달하는 그런 당원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흐름들을 우리 당원 당규에 지금 저기 저희가 담으려고 지난 당선인 워크샵에서도 이제 결의문도 채택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그 중도층의 민심과 우리 그 당원들의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이 크게 배치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분노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네. 예, 이렇게 해석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당원인가요? 그 당원도 국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간극을 둘 다인가요?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저 포괄적인 국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네. 정당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을 뜻을 받드는 그런 역할들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받아서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저는 뭐 서로 배치되거나 서로 다른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대변인 출신답게 네. 답변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게 막힘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네. 예, 그 출제인데. 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금융 전문가시잖아요. 그렇다면 네. 상임위 일지망은 바로 정무위가 될까요? 당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순위로 정무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를 배정받더라도 거기에 역할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금투세 폐지부터 또 공매도 금지 그리고 부동산 PF,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 정말 많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특히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에 더 집중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윤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 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의 공공성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그 활성화를 위한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제가 정무위에 배정이 된다면 네.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희가 우리 금융 기관은 금융 회사라고 안 부르고 금융 기관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공공의 좀 성격을 띄우기 그렇죠. 예. 때문에. 네. 금융기관은 공공재정의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고객들이 낸 돈을 모아서 그걸 갖고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빌려준다든지 해서 그 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성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금융기관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네. 한 개 차주이거나 한 개 기업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저 대출이 필요 없는 계층한테는 사실 금융기관이라는 역할이 크게 크진 않잖아요. 오히려 한 개 차주는 한 개 기업을 갱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본연의 공공성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실태를 보면은 담보대출 위주로 다 대출을 해주고 오히려 그 신용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그 차주들에게는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작 대출이 필요한 한계 기업이나 차주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고리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담보가 없으면 안 해주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 차주나 기업에 있는 분들이 제2금융권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서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보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제가 많이 주장을 했었고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산 그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7위고 금융자산이 3위예요. 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부동산이야 당연히 불로소득이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시장 쪽에 7위 되고 부동산 쪽이 3위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가 되잖아요. 기업의 투자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가 이제 살아나고 네. 그걸 통해서 소비가 회복되고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금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지금 그 우리 두 앵커께서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어요. 뭔가 투자를 하면 뭔가 사기를 당할 것 같고 불안정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 같고 이런 네. 생각들이 강하거든요.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자본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쉬운 길인 부동산으로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제들은 풀어주고 대신에 그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그 범죄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라든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엄단을 해야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얻은 수익들을 환원시키는 그런 그 법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이 되게 약하거든요. 약하고 네. 그 이제 수익 그 범죄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도 있긴 한데 되게 미약한 수준이에요. 뭐 우리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종신형에 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벌을 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는 곳도 많거든요. 네.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좀 해서 자본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 정책 이제 전반적인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투세 폐지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금투세는 네. 그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1월 달에 되면 금투세가 시행이 지금 되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은 지금 설득해서 어떻게든 폐지시키겠다 그런 입장이죠. 아직까지도. 아니, 여기 국민의힘이 폐지 입장이죠. 네. 국민의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입장인 거죠. 그렇죠. 정부 여당은 폐지 입장이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원안대로 저기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동안 계속 유예해 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익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상 네. 그 수익이 나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그런 우리 당의 그 입장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같이 동의하는 그런 그 입장이고요. 외국 시장과는 달리 지금 이제 국내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금투세까지 이제 시행이 되면 시장 자체가 뭐 또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이 시행이 맞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 이제 저 주장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금투세를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 중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주장들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들도 있는 반면에 또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안 받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반대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죠. 내고 있고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법인세를 통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은 다 내고 있다라는 그 외국인은 금투세 대상이 아닌가요? 외국인은 금투세를 우리나라에 내지는 않고 네. 본인들 나라에서 내죠. 우리나라 금투세 시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겠네요. 외국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우리나라 개인들한테만 금투세를 부과한다라는 그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도 외국에다 하면은 외국에다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다 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또 종부세도 폐지를 해야 된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몇몇 뭐 고민정 의원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네.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들을 이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있네요. 이제 관련해서는 다음에 모실 때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평택병이 이제 새로운 지역구로 이제 신설이 됐고 그만큼 이제 평택 인구가 많이 늘었고 평택이 이제 성장 도시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한테 필요한 인프라는 교통이다. 이렇게 이제 당선자 출연분들께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평택병의 가장 시급한 뭐 현안 어떻게 좀 풀어 가실 건지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네. 평택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인구가 64만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 지역구도 하나 더 신설되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급성장은 지금 하고 있는데 100만 특례 실행에서 막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그 교통이라든지 또 교육의 문제라든지 문화, 체육과 관련된 여과 관련된 그러니까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그 인프라들은 그 속도를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평택 시민들이 그런 삶의 질과 관련된 행복 지수는 그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대단히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그 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문화와 관련된 공약들을 제가 많이 냈습니다. 네. 네. 민생입법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를 비롯해서 22대 국회가 문을 열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고 싶으신 그 과제와 목표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단히 고물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을 판매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전국에 있는 32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매시장으로 일단 올라가요. 네. 올라가면은 거기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의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 예를 들면 평택에서 난 농수산물을 가락시장으로 올려서 가락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평택으로 내려와서 판매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 과정에서의 그 유통의 그 비용 같은 게 거의 5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온라인 경매를 도입하고 평택에다가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지으면 평택에서 난 농수산물을 평택에서 소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의 그 저렴한 가격에 소비도 할 수 있고 또 생산자 같은 경우에도 그 바로 자기 지역에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물건 갖다 대면 되니까 네. 고객도 좋고 농민과 수산업자도 좋은 그런 거라서 물가 대책으로 대단히 유효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첫 번째 공약으로 하겠다라고 공약도 했고 이번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아닙니다. 뭐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앞으로 22대 의정활동 하면서 제가 그 총선 때 한 얘기가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정권의 그 뭐 무슨 실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저 선명 야당에 정치인으로서 그 목소리를 낼 것이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과 내는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개혁 법안이든 이런 쪽에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들이 22대에서는 정치 효능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평택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22대 국회 활동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